대열 수식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출제 유형의 대열 수식 예제를 클릭합니다. 현재 이름과 성별과 금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18셀에다가 성별이 남자에 해당한 금액의 합계를 대열 수식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대열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 앞에서 배우셨던 함수를 사용하신다면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라는 sumif란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dsum이란 함수를 사용하셔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배열 함수는 조금 다른 함수와 좀 다르게 같이 한번 실습하면서 살펴볼까요? C8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합계를 구할 겁니다라고 sum 함수만을 가지고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합계를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편하게 가로 여시고요. 성별에 가서요. B2부터 B6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남이란 데이터를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을 넣습니다. B2부터 B6 데이터들 중에서 남이란 데이터가 있습니까? 남이면 조건에 만족하면 출값에 해당한 값이 나올 거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false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false는 0이 될 거고요. true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B셀은 0인데요? 1인데요? 1, 0,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조건에 1이라고 나와 있는 값을 가지고 곱하기 금액에서 똑같이 영역에 범위를 넣어주면 C2부터 C6셀의 영역에 금액에서 합계를 구할 겁니다. 성별에서 0, 1, 1, 0, 1이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금액을 똑같이 옆에다가 곱하면 얘는 0 곱하기 만이니까 0일 거고요. 1 곱하기 15,000이니까 15,000이 나오겠죠? 얘는 1 곱하기 만이니까 만이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얘는 1이라는 값이 나오고 얘는 0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에 있는 값들만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곱했을 때 이런 값들을 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면 남자에 해당한 금액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은요. 다른 함수와 다르게 배열 수식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하실 때는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배열 수식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m 함수 하나로 조건에 만족한 합계를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을 범위만 넣고 남과 같습니까? 그리고 곱하기 실제 금액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곱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라는 sum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sum 함수를 통해서 이제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보통 개수를 구한다 하면 COUNTIF 함수를 통하거나 또 DECOUNT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배열 수식을 통해서 개수를 구한다. SUM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한번 구해본다면 equal SU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범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2부터 B6 영역에 가서 성별이 남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조건을 묶기 편하게 가로로 묶어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아까 0은 만족하지 않으니까 0이 나올 거고 남은 만족하니까 출입값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1에다가 곱하기 1을 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1한 결과들을 썸 함수를 통해서 더한다면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2부터 B6 영역에 가서 남입니까? 아닌데요. 0이 나오면 끝난 거고요. 남입니까? 1인데요. 1 곱하기 1을 해서 그 1들의 합을 구해서 계수를 구할 수 있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1의 값들을 다 더하니까 3이라는 값이 구해집니다라고 결과에 3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곱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조건에 만족하면 true, false에 따라서 0, 1 해서 쭉 표로 정리해 놨으니까요. 교재를 참조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갖고 배열 수식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배열 함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배열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아래쪽에 표가 좀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부서에 따른 직무 수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average와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B4에 갖다 놓으시고요. 평균값을 구할 겁니다. 조건에 만족한 평균값을 구한다. 물론 배열 수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average, if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배열 수식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B4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average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가로 여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부서가 관리부에 해당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if 함수 가로 열고요. 부서명이 입력된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수식을 한 번만 쓸건 아니고요. 이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부서명의 위치는 A11부터 A33에 있습니다라고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 값이 같다. 바로 왼쪽에 있는 A4 부서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렇다면 쉼표, 저희는 같은 부서라면 직무 수행에 가서 점수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요. 직무 수행 점수의 영역 C11부터 C33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직무 수행의 영역의 값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직무 수행 점수만 가져옵니다. average 함수를 통해서 가로 닫으면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시는 식은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완성하시면 관리부에 해당한 직무 수행의 평균은 80입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기술부와 기획실과 그다음 인사부에 해당한 평균값이 얼마입니다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sum과 if 함수를 통해서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C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sum이란 함수 입력하시고 다음 if란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아까처럼 부서명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A4와 같습니까라고 비교하고요.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합계를 구할 건 아니고요. 개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반환시키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if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고 배열 수식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관리부의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는 값이 나왔고요. 그 1에 대한 값들을 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면 인원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구해졌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배열 2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표 1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표 위에다가 과목 명별, 그 다음에 학과, 전자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에 해당한 문제에서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sum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C002에 해당한 전자공학과에 해당한 데이터가 몇 건이 있는지, 그 다음에 P007에 해당한 전자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의 개수 몇 건이 있는지 그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J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sum 함수를 통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sum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과목명이 입력된 A3부터 A23까지 선택하고요. 절대 참조,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요. equal, 바로 왼쪽에 있는 I4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요. 아래로만 수식을 복사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옆에 컴퓨터공학과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옆으로 복사하게 되면 I4가 아니라 J4로 바뀝니다. 그래서 F4 누르면 절대 참조가 되는데 다시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누르시면 I10만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요. 곱하기. 곱하기가 하는 역할은 AND 역할입니다. 두 번째 조건을 넣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학과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학과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전자공학과와 같습니까? J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옆으로 복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공학과에 해당한 자료를 찾으면 되니까. 하지만 아래로 복사하면 J3이 아니라 J4로 바뀝니다. 그래서 삼행에 있습니다라고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눌러서 삼행만을 고정하시고요.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닫고, 썸에 대한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1이라고 나와서 1 곱하기 1은 1이 되겠죠. 그 값들을 썸함수를 통해서 합을 구하면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C001 전자공학 학생은 없는데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해당된 데이터가 몇건 있습니다. 옆으로 복사하면 각각의 만족한 개수들이 1, 1이라는 값이 구해지고 그 값을 곱해서 1이 나오죠. 썸함수를 통해서 합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 3에서요. 각 학과별 출석과 과제와 중간 그다음에 기말에 평균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에버리지와 if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인데요. J17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Average 함수부터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을 넣기 해서 if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엽니다. 학과가 입력된 데이터 C3부터 C23까지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현재 학과의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학과와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할 겁니다. 아래로 복사하면 I13이 되지만 옆으로 복사하면 J12, J13이 되겠죠. 그래서 I열에 있습니다라는 작업을 F4키를 이용해서 달러 I로만 바꿔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출석 점수의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출석 점수를 가져오시면 D3부터 D23까지인데요. 옆으로 수식을 복사하면 출석이 아니라 과제, 중간, 기말. 열의 위치는 달라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F4키를 한번 눌러서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눌러서 행만을 고정시켜 놓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average에 대한 가로 닫고, Ctrl Shift Enter 눌러서 평균값을 구하시고요. 아래까지 복사, 오른쪽까지 복사하시면 기말고사까지 평균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을, 어떤 행을 고정해야 되는지 수식을 복사하는 경우는 좀 참조하셔서 고정시켜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배열 3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표 3에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는데요.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분류 코드가 SA 또는 AP에 해당한 월 평균 임금에서 최고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최고값을 구한 함수, max 함수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if를 사용하지 않아도 값은 구할 수는 있죠. 조건 곱하기, 그 다음에 월 평균 금액, 임금을 가져오면 되는데, 문제에서 if와 max를 같이 사용하라고 했다면 둘다 사용해서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B3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max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조건을 찾기 위해서 if 가로 열고요. 분류 코드에 가서 A5부터 A23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A3과 같습니까? 라고 수식 셀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기 때문에 굳이 A열 고정하는 작업을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곱하기, 조건에 만족하면 그냥 쉼표죠. if 함수가 있으니까 쉼표만 넣으시면 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월 평균 임금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월 평균이 있는 D5부터 D23까지 선택하고 F4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max에 대한 가로 닫고 Ctrl Shift Enter 눌러서 배열 수식을 완성한 후에 아래까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른쪽에 종사자 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sum과 write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업무 분석에 가서 끝에 있는 데이터가 분석가인지 분류 코드가 SA의 업무 코드별 종사자 수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네요. 우선 분류 코드에 가서 SA와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주실 거고요. 두 번째, 업무 코드에서 오른쪽 뒤에서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 분석가, 그다음에 개발자, 뭐 관리자 이렇게 해당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
바로 앞에 있는 분석가 관리자 기획자와 같습니까? 라는 비교 작업을 하실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종사자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는 sum 함수가 합계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 분석에 가서 끝에서 세 글자를 추출하는 작업으로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실 겁니다. F3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sum이란 함수를 먼저 입력하고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를 엽니다. 분류 코드가 SA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분류 코드가 입력된 A5부터 A23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절대 참조. 그 값이 S way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요. 우리 업무 구분에 가서 끝에 있는 세 글자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이트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업무 구분에 있는 B5부터 B23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 왼쪽에 있는 분석가 관리자 기획자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수식을 복사할 때 아래로만 복사하기 때문에 혼합 참조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정확하게 2, 3, 2, 4, 2, 5, 2열에 있습니다. 라고 고정시키고자 합니다. 하시면 F4키를 이용하셔갖고 $2, 3으로 바꿔주시고 가로 닫고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각각 1, 1이란 값이 구해질 거고요. 곱하기. 이제는 종사자의 수에 가서 이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종사자 수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종사자의 수도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습니다. 그래서 1, 1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1, 1 값이 구해지고 그 조건에 만족한 종사자 수가 반환이 되면 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해가지고 SA에 해당한 업무 코드에 해당한 분석가 관리자 기획자의 종사자 수의 합계를 구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수식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마무리하시고요. 아래까지 복사하셔가지고 값을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한 결과 맞게 구해졌는지 결과 시트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